토요타가 2018년에 생산할 자동차의 총대수를 314만 대로 결정했다. 토요타는 바로 어제 이 같은 내용을 토요타의 생산 부품을 공급하는 거래처에 전달하고 협조를 구했다. 토요타의 일본 내 생산량 314만 대 결정은 2017년보다 5만 대가량 줄어든 생산량으로 국내외 정치적 이슈와 최근 마스다와의 합작 결정에 따른 생산량 조정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토요타는 2016년 1천만 대 이상을 생산해내면서 독일의 경쟁자들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메이커로 등극했다. 토요타는 이런 결과를 향후 이어나갈 생각은 없다면서도 생산기지를 비용이 더 저렴하거나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다. 아베노믹스가 서슬 퍼런 시기에는 잠시 해외 공장을 일본으로 이전하는 듯 했으나 토요타의 해외 공장 확충은 다시 시작됐다. 토요타는 얼마 전 마스다와의 합병으로 21년까지 미국에서 또 다른 공장을 가동시킨다. 정치적 리스크가 적고 생산 비용이 적으며 판매 시장이 갖춰졌다고 보는 기업의 결정이니 뚜렷이 이의를 제기할 만한 요소도 없다. 토요타의 이런 결정에 따라 관계기관과 기업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국내 판매 감소분 5만 대를 수출로 만회하기가 쉽지 않아 토요타의 결정에 굴복하기 어렵고 거래처를 포함한 기업의 고용 감소에 미치는 장기 과제를 수립해야 한다. 이런 뉴스를 접한 일본의 네티즌들은 국내 공장은 통합될 것, 보유층은 독일차를 일반층은 중고차를, 해외 공장이 그렇게 좋으냐, 견학 한번 가자는 등의 의견을